안녕. 오늘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시고 안녕. 야, 오랜만이다. 야, 멋있네. 이렇게 늦게 왔어. 아직 나왔지. 우와, 멋있네. 태워줄 거야? 탈래? 응, 다 하지. 근데 자리 없잖아. 야, 이거 이상해. 오케이, 가자! 오, 멋있네. 오빠 사랑해. 멋있네. 야, 이렇게 맨날 나를 학교까지 태워주는 거 좋아? 와, 혹시 거짓말쟁이야? 졌잖아, 맞지? 인정? 아니, 너 인정. 나를 보고 어때? 보고 싶었지? 아, 오랜만에 보잖아, 우리. 그니까. 와, 근데 너 나 안 불러줬잖아. 왜? 네. 나 같이 밥 먹자 안 했잖아. 네가 말로만 했잖아. 우와. 네가 대표적인 왜 한국인이야. 응, 밥 먹자 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고 그 후에는 안 돼. 근데 한국어에서 밥 먹자는 인사말. 그러니까 다른 인사말 해. 그럼 뭐 다른 거 뭐 해? 주영아. 어? 그래. 근데 잘 가. 다음에 보자. 잘 가. 지금은 학교 가는 길인데 같이 간 친구가 고양이 중독. 엉도 해봐. 어? 개소리 하면. 여자친구 아니에요. 응, 아니야. 많이 같이 다니지만 맨날 같이 사람들 보고 네가 내 여자친구인 줄 알 수도 있겠다. 지금 저희는 이상한 교수님 수업 들으러 가는 중이에요.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. 안 해?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친구들이 뭔 소리? 내가 너 때문에 메이플을 깔았어. 아니 그래가지고 공부 포기 한국 친구 때문이에요. A few moments later.
Oh, but they have equality. She is in the alley. She was mad. And she... So.오늘은 부산대학교 축제 있어요. 마무고 온 데서 지금 이따가 친구랑 같이 보러 가려고 하는데. 같이 갈 거야? 같이 가고 싶어? 준비 다 했고 지금 시거랑 같이 공연 보러 가야지. 근데 겨울이 이렇게 더러운 이유는 옛날 집이라서,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? 근데 겨울이 이렇게 더러운 날 진짜 씨. 새끼야 새끼! 응? 응? 좋아? 좋아? 응! 멍멍멍멍! 멍멍해! 장난 아니다. 야,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. 친구 소개해드릴게요. 인현은 일본 사람이고. 제정신 아니야. 이놈은 대만. 왜 대만? 야, 봐봐. 여기 봐. 얘는 중국어. 중국인이고 얘는 중국어. 송골. 시골은 누구야? 영국아, 베트남 말로 인사해봐. 시저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문성규 우리 참가자분들에게 상금 2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성규, 네, 감사합니다. 좋네, 좋죠. 그리고 우리 한 먼저 기념 10월째 진행하는데 초대 가수를 한 분만 안녕하세요. 혜윤. 안녕하세요. 야, 별로 느낌이 없네. 오늘 초대가수 일단 호텔로 공개했고요. 날라갔어. 얘가 있어. 나 줘? 나 주는 거야. 알고 있어. 감사합니다. 네가 있어. 아, 시고 아파. 시고 아파. 나 사랑하지 마. 야. 아, 시고.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자, 두 번째 곡 즐길 준비 되셨어요? 됐어요. 왜 이런 미리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우선 데칼코마니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축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.
다 이쁘고 씻으라고 하는데 집 얼굴에 이거 여드름 하나 있어요. 스팟 붙여야지. 근데 붙여도 차이가 없네. 아이. 곧 겨울이라서 피부 엄청 건조해지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보습 애니저를 그냥 이거는 뭐지? 에센스 같은 거? 핏크림? 오케이 끝! 근데 잠시만 시고와 시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. 잠시만 보여드릴게요. 화장실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시고도 양치해야지. 양치할래? 양치하자. 기다려 앉아. 이제 준비 다 했고 자야지. 시고와 인사해. 안녕 잘 자요. 꼬꼬 잘 자. 수고했습니다. 아리야, 스마트 플러그 깔아. 비싼 스마트 플러그를 껐어요.